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 상자 미카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으로 마법의 버섯이라고 불리는 두 버섯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인간이 버섯을 이용한 가장 오래된 고고학적 기록은 기원전 3500년경 아프리카 북서부 지역 북알제리아의 타실리 나르제 동굴 벽화입니다. 무당이 손에 버섯을 쥐고 춤추고 있는 장면인데 그래픽 이미지로 보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버섯이 분명해 보이는데 무슨 버섯인지 참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주로 동물 그림이 많은 고대 동굴 벽화에 버섯이 그려져 있다는 것은 고대인들조차 버섯을 높이 평가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실제로 버섯은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비한 약효를 가진 먹거리로 여겨져 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환각버섯을 의미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대략 육안으로 어떤 종류의 버섯인지 식별 가능한 것은 지금부터 5000년에서 9000년 전의 벽화 그림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일찍이 일부 버섯이 인간의 정신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환각버섯이 인간 역사에서 종교의 탄생에 일조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마법의 버섯은 어떤 버섯일까요? 이미지 사이트인 픽사베이의 마법의 버섯, 매직 머시룸을 넣어 검색해 보면 두 가지 버섯 이미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연약해 보이는 갓을 가진 실로시빈 버섯 유이고, 다른 하나는 붉은 갓에 하얀 점들이 있는 붉은 광대 버섯입니다. 둘다잘 알려진 환각 버섯입니다. 실로시빈 버섯은 멕시코 초지에서 자생하는 버섯 종류로 멕시코 원주민들이 오랫동안 종교의식에서 영적 체험을 위한 환각제로 사용해온 버섯입니다. 터키 실로시빈 버섯은 젊은 대학원생인 판케가 멕시코 여행 중에 인지하게 되어 약물 권위자인 티모시 레리의 협조를 받아 성급료를 실험에 사용한 유명한 성분이기도 합니다. 성급료의 실험은 환각 물질이 영적 체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험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면이 있지만 결과는 아주 의미심장했습니다. 실로시빈이 주성분인 실로시빈 버섯은 최근에 환각약물 논쟁을 뒤로하고 의학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 상태를 바꾸는데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9년 11월 FDA는 환각버섯 실로시빈을 혁신 치료제로 승인했습니다. 기존 우울증 약으로 치료가 잘안 되는 난치성 우울증에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가되었는데, 특히 암 환자의 우울증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환각버섯은 파리 죽일 때 넣어서 사용했다고 해서 파리버섯이라고도 불리는 붉은 광대버섯입니다. 붉은 광대버섯은 러시아를 포함하여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등 세계 곳곳에 분포해 있으며, 광대버섯이라는 강력한 독버섯 군단에 속해 있는 것중 하나이지만, 죽음의 천사라고 불리는 맹독버섯인 도구산 광대버섯만큼 치명적이지 않아 오래 전부터 시베리아의 일부 부족이 역시 종교적인 접신을 위한 환각제로 사용했습니다. 당시에 그들에게 포로로 잡혔던 한 폴란드인이 이후에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버섯같이 생긴 어떤 균사 식물을 먹는다. 그리고 나면 보드카를 마셨을 때보다 훨씬 더 취한다. 그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향연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것의 독성은 인간이 선뜻 손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북부의 랩 쪽은 붉은 광대버섯을 먼저 술록에게 먹이고 그 오줌을 받아 마셨다고 합니다. 직접 먹으면 구토증과 배탈을 포함하여 심한 부작용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 고대 종교에서 종교의식을 할때 소마라는 음료를 마셨는데 이 역시 붉은 광대버섯 음료라고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버섯의 독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수많은 시도를 해본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과학이 이 버섯의 독성과 관련하여 이보텐산과 무시물을 포함한 많은 것을 밝히고 있지만 연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완전히 밝혀지지 않을까요? 그때가 되면 역시 유용한 사용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버섯의 매력은 무엇보다도 생긴 모습입니다. 너무 예쁜 버섯이라 아이들과 너무 잘 어울려 보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동화 속에 등장하는 버섯은 다이 버섯을 닮았습니다. 이 버섯의 색깔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선명한 붉은색도 있고, 갈색도 있고, 노릇스름한 색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